빠방 하이. BGM만 들어도 딱 알 수 있는 각 게임 카트라이더. 대성공을 거둔 유일무이한 한국산 레이싱 게임인데요. 오늘은 카트라이더의 숨겨진 비밀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카트라이더의 소름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캐주얼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출시된 지 온 18년 아직까지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던 이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2004년 크레이지 아케이드 바람의 나라 메이플스토리의 흥행으로 승승장구하던 넥슨. 그럼에도 1등은 한 번도 못해봤습니다. 넘사벽 스타크래프트가 있었거든요. 당시 게임의 인기 척도는 PC방 점유율 순위, 전국 남자들의 대결 광풍을 이기기엔 스타의 벽이 너무 높았죠. 스타를 한번 넘어보자는 목표로 칼갈기 시작한 넥슨. 공들여 개발한 마비노기를 내놓습니다. 만 스타엠 명함도 못 내밀었죠. 하지만 반전은 의외의 곳에서 나옵니다. 카트라이더. 우리나라에서는 레이싱 장르가 성공한 적이 없어서 기대받지 못했던 게임인데요. 2004년 8월 정식 출시되며 신드롬을 일으킵니다. 출시 4개월 만에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를 밀어냈고요. 8개월 만에 동시 접속 20만 명에 1000만 회원수를 돌파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고요. 쉽고 간단한 조작에 플레이 타임은 한 판당 3분 남짓. 남녀노소 다 쉽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아니 다시 말하자면 남녀노소 쉽게 싸울 수 있었기 때문 게임의 묘미는 도발 아니겠습니까? 기존 게임은 남자들끼리 도발하면서 놀았다면요, 이 게임은 남녀노소 전부 싸움판으로 끌고 왔습니다. 네가 허접이네, 발로하냐, 눈 감고 하는 게 낫겠다, 햄버거 쏴라, 온갖 도발로 전국에 싸움판이 벌어졌죠. 커플은 물론 가족, 선후배 할 것 없이 대결하면서 인기는 고공행진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난리라 카트라이더 접속을 차단한 회사가 많았다고. 게임 흥행의 필수 조건, 고인물들의 현란한 스킬인데요. 이런 거? 이런 거? 미사일도 안 쏩니다. 굳이 뒤돌아서 백샷, 얼음물 폭탄으로 트리플킬, 고의로 구석에 단체로 쳐박아서 완주 못하게 하기 등 온갖 현란한 기술들도 화제가 되면서 인기를 이어갑니다. Anyway, 인기 그 얼마나 더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카트라이더 인기도 저물었죠. 그러던 2018년 카트라이더가 다시 차트를 역주행했으니 유튜브랑 인터넷 방송에서 다시 주목받은 건데요. 카트라이더 폰게임까지 나오면서 다시 전국적으로 싸움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전투의 민족, 3분 안에 빠르게 상대방을 열받게 할 수 있는 게 성공의 핵심인 것 같네요. 카트라이더도 시리즈물로 나름 세계관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다오가 레이싱 세계에 입문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모험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은근 꿀잼이라는, 한번 살펴볼까요? 비밀마을에서 아버지를 도와 우유 배달을 하는 다오. 어느 날 배달을 위해 카트를 타는 법을 배우는데요. 금세 카트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죠. 비밀시장에 우유 배달을 간 다오는 우연히 포스터 한 장을 보게 됩니다. 비밀마을 레이싱 대회가 개최된다는 소식. 바로 출전 등록 꼬꼬 맹연습에 돌입합니다. 얘 혼자 나오면 재미가 없겠죠. 어느 날 러브라인이 등장합니다. 벽에 부딪힌 다오에게 누군가 괜찮냐며 말을 걸었으니 바로 디즈니. 다오는 윙크하는 디즈니에게 첫눈에 반했다는 그런 스토리. 이 둘은 함께 연습을 하며 점점 가까워지죠. 그러던 중 난폭한 운전으로 소문난 캐피를 만나고 얘도 가볍게 이겨주는데요. 순한맛 스토리답게 캐피도 친한 친구가 됩니다. 얼마 안가 친구는 한 명 더 생깁니다. 독특한 복장의 모스, 비밀마을 최고의 정비사이자 엄청난 실력의 카트라이더. 다오의 차를 고쳐주면서 친해지죠. 이때 다오는 카트를 잘 타는 노하우도 알려달라고 쪼르는데요. 참 넉살도 좋아요. 얘도 착해서 카트 배달 심부름 다녀오면 알려주겠다고 약속하죠. 그렇게 다오는 카트를 배달 가고 운명의 삼각관계가 시작됩니다. 손님이었던 마리드는 다오에게 첫눈에 반하는데요. 디즈니를 질투하고 배틀도 하고 난리가 나죠. 하지만 디즈니가 승리. 참교육 제대로 해줍니다. 시간이 흘러 비밀대회가 시작되고 우니와 배찌 등 새로운 친구들이 합류. 여기까지가 프롤로그입니다. 이후 스테이지를 거듭할수록 확장되는 세계관인데요. 순한 맛인데 은근 꿀잼이네요. 인기가 많으면 짝퉁은 따라오기 마련이죠. 물론 카트라이더도 크게 고생했습니다. 짜자잔. 이게 뭐냐고요? 짝퉁 카트라이더 게임 어디서 만들었냐고요? 당연히 중국이죠. 한국에서 신드롬급의 인기를 끌자 중국 게임 업체들이 짝퉁 게임들을 내놓습니다. 제목도 참 성의 없어요. 스레이지 라이더, 스레이지 카트, 카트레이서. 이름만 조금씩 바꿔서 냈죠. 짝퉁 게임 중 하나로 의심받던 크레이지 카트. 캐릭터와 카트의 모양만 다를 뿐 게임 방식은 카트라이더와 흡사합니다. 특히 부스터를 사용하는 방식이나 몇 가지 아이템은 그대로
제대로 갖다 썼다고 봐도 무방하죠. 가장 심했던 건 카트레이서입니다. 게임명도 카트라이더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배경 및 카트 모양까지 베낀 건데요. 출발선 모습, 벽에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효과, 드리프트 후 부스터가 나가는 방식과 연출이 복부 수준이었죠. 당시 중국 진출을 염두했던 넥슨, 중국 내에서 짝퉁들이 먼저 인지도를 쌓고 있으니 오히려 카트라이더가 표절로 몰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2006년 3월 중국판 서비스를 시작. 다행히도 기대 이상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며 문제 해결. 짝퉁 카트라이더들은 소리소문 없이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하네요. 참, 중국 표절은 언제 봐도 신기하네요. 카트라이더 캐릭터들에게도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 명씩 살펴볼게요. 먼저 다오. 다오는 편법을 좋아하지 않는 정통파 라이더의 대표주자입니다. 정의로운 성격으로 레이스에서는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지만 비겁한 짓은 절대 하지 않죠. 의외로 살짝 겁만한 모습이 있는데요. 그만큼 재능이 있고 대단한 노력파라고. 다음은 디즈니. 꽤 예쁜 곱상은 애무로 묘사되는데요. 수줍음이 많지만 카트를 운전할 땐 과감한 게 매력 포인트라고. 은근 질투심이 있어서 마리드랑 제대로 한판했죠. 마리드는 부잣집 딸입니다. 운전을 귀찮아 에서 항상 기사를 대동하고 다녔지만요. 디즈니가 운전하는 걸 보고 자극받아서 레이싱계에 입문하는 캐릭터이죠. 짝사랑하는 다오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레이싱한다고. 다음은 인기캐 배지. 낙천적이고 무신경한 성격으로 스피드를 두려워하지 않는 타고난 재능캐입니다. 운전도 다오를 곁눈질로만 보고 독학했고요. 여러모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라이더이죠. 성별 논란이 많은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낮은 목소리와 외모만 보면 남자인가 싶은데 가끔 치마 같은 착장을 종종 합니다. 공식 답변에서도 배지의 성별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손을 그었다고. 마을 최고의 카메니아는 모스입니다. 스스로 차량을 정비하고 개조하는 능력을 갖춘 라이더이자 엔지니어인데요. 1위를 차지하는 것보다 꾸준히 순위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진정한 실력자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우니는 쪽쪽이를 물고 다니는 꼬마 라이더입니다. 워낙 놀라운 실력이라 어린 나이지만 특별히 카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는데요. 아직 어려서 모스에게 특별히 부탁한 개조 카트를 타고 레이스에 참가하죠. 승리하면 양발을 흔드는 모습 미울 뻔했는데요. 나이감 못하는 형 누나들을 제치고 1등하는 그 맛이 최고라고 강돌하네요. 이외에도 박학다식한 라이더 에띠, 사악한 해적단의 두목 로드마니,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한 느림복 캐피, 지능캐 먹보 캐릭터까지 그냥 별 생각 없이 썼던 캐릭터들인데 귀여운 설정이 많네요. 2018년 역주행한 카트라이더, 넥슨은 굳히게 들어갑니다. 모바일 게임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를 출시한 것. 출시 200일 만에 누적 이용자 수 2천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구글 플레이에서 올해 베스트 게임으로 선정, 제대로 대박났죠. 이렇게 된 데에는 추억 소환, 높은 게임 퀄리티가 주요했지만요. 화제성 높은 콜라보도 한몫했습니다. 먼저 자동차에서 콜라보. 이번 자동차들의 실물을 그대로 반영한 콜라보인데요. 현대자동차와 제휴에 카트로 추가한 소나타 N라인 있고요. 포르쉐의 전기 스포츠카, 타이칸 4S 카트도 있죠. 무려 포르쉐라니. 이마트에서 특정 상품을 구매하면 얻을 수 있었던 이마트 카트도 출시됐습니다. 다음은 캐릭터 콜라보. 첫 주자는 펭수. 펭수가 카트에 탑승하지 않고 직접 달리는 모습. 카트라이더가 아닌 뛰라이더로 등장했거든요. 펭수가 EBS 소속이라 그런지 다 무과금이라 반응이 좋았죠. 다만 펭귄이라서 아이스맨만 잘한다는 게 학교의 점심이라고. 다음 주자는 짱구. 짱구도 카트라이더 세계관에 들어왔습니다. 만화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짱구. 짱구의 목소리도 그대로 들을 수 있었는데요. 매력 포인트 는 바로 완주했을 때 세레머니입니다. 뛰라이더 철수와 흰둥이도 나왔는데요. 진짜 소장 각이네요. 다음 주자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고슴도치 소닉. 뛰라이더로 소닉과 섀도우 테일즈가 순차적으로 공개됐고요. 너클즈와 에그맨까지 합류했죠. 이렇게 모아보니 콜라보컬이 쿠키론 못지않은데요. 괜히 컬러풀이라 불리는 게 아니죠. 등장한 보노보노도 기대됩니다. 18년이나 된 게임인 만큼 재밌는 사실이 많은 카트라이더. 장수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마무리. 아직 슈퍼마리오의 소름돋는 비밀 영상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워. 슈퍼마리오?